그냥 쿠팡에서 소불고기와 참깨 된장 두부 샐러드 샀습니다. 두 개에 11,700원 주고 샀고요. 칼로리는 325칼로리고 한 통은 이미 먹었어요. 제가 그 영상을 올렸을지 안 올렸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, 하나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는 방법은요, 통으로 되어 있는데 드레싱 넣고 마구마구 흔들어서 섞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. 참깨 된장 드레싱인데 된장 맛이 굉장히 강해서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맛입니다. 저도 사실 크게 맞지는 않더라고요. 초반에 먹었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. 재구매 의사는 저는 일단 없는데 된장, 참깨 된장이 무슨 맛일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먹어봐도 되고, 이 제품의 약간 장점이라고 하면은 버섯이 굉장히 맛있습니다.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흔들면 되는 거예요. 당근도 들어있고 여러가지 들어있어요. 두부도 들어있고 소불고기도 들어있고 좀 잘 흔들어야 되겠더라고. 이게 소스가 맛이 사실 크게 없어가지고 맛있는 소스 모르겠어요.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발사믹 소스보단 별로인 것 같아요. 제 입맛은 약간. 그래서 골고루 안 섞이고 소스가 뭉쳐있는 거 먹으면 굉장히 맛이 없더라고요. 이렇게 마구마구 섞어줍니다. 이렇게 마구마구 섞고 드레싱을 묻고 뚜껑을 닫은 뒤 샐러드 통을 흔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, 이게 잘 섞이면 또 맛있어요. 그 맨 밑에 부분 다 먹을 때쯤에는 내 입이 적응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가 맛있더라고. 너무 많이 섞었나요? 일단 먹어볼게요. 여기 포크도 들어있는데 포크 괜찮습니다. 이렇게 밀어서 여는 거고요. 약간 또 장점이라고 하면 보리 귀리가 있는데 외국산이더라고요. 그게 일단 맛있습니다. 좀 잘 섞으니까 좀 낫네요. 약간 참깨 된장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드레싱은 드레싱인데 드레싱의 특징이 뭡니까? 약간 새콤하잖아요. 약간 새콤합니다. 된장의 새콤한 맛이라니 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. 도대체 무슨 맛인지. 간장 맛이 나는 것 같으면서 새콤한. 맛인데 잘 섞으니까 확실히 낫네요. 저번에 먹을 땐 잘 안 섞으니까 좀 맛이 없더라고. 오늘은 근데 보니까 이번 거는 채소가 풀이 죽은 건지 왜 이렇게 적어요? 제가 너무 많이 흔들어서 채소가 풀이 죽은 걸까요? 채소가 적게 들은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애초부터. 아 이게 6,000원치입니다. 저번에 먹을 때 포만감이 좀 괜찮더라고요. 좀 버섯도 많고. 네, 버섯이었습니다. 버섯 굉장히 맛있어. 새송이 버섯인가? 제가 딱 이 버섯을 좋아해요. 약간 씹히는 맛도 있으면서 약간 버섯 특유의 약간 이상한 맛도 없어요. 어떤 버섯은 약간 이상한 향기가 나잖아요. 그런 것도 없고. 네, 새송이 버섯이네요.
냠냠 냠냠이 와 벌써 왜 이렇게 생겼니? 약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그런 돌연변이 버섯같이 생겼네요.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원산지 한번 봐야겠네요. 어 국산이래요. 다행이에요. 그래도 국산이라서. 네, 굉장히 매국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도 다행히 버섯은 국산이네요. 근데 매국산 버섯 먹으면 독버섯 먹는 것 같아. 며칠 전에 보니까 근데 원래 두 개에 11,700원 샀거든요? 8,260원에 팔더라고, 쿠팡에서. 쿠팡은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급한 거 아니면 며칠씩 두고 보다가 좀 저렴할 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정신이 없어. 오마이 갓. 여기 알갱이 같은 거 맛있게 생겼는데 맛있어요. 보리입니다, 보리. 저번에 먹을 때 별로 맛이 없었거든요? 드레싱이 제대로 안 섞여서. 그러니까 오마이니까 괜찮네요. 여기 알갱이는 보리 길이라고 하는 건데, 보리 길이. 보리 같은 길이인가봐요. 아니면 보리랑 길이랑 섞은 건가. 건강해지는 맛이고요. 저는 뭐 이거 먹어서 피부가 좋아진다거나 뭐 피부가 하얘진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다시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버섯이 먹고 싶다, 어느 날. 버섯이 너무 먹고 싶다. 그러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버섯이 제일 맛있어요, 여기서. 버섯이랑 보리길이 같은 거? 하지만 이 보리길이 먹을 바엔 밥을 먹고 말이죠. 괜찮은 것 같습니다, 좀. 나쁘지 않아요. 어 막판에 약간 그런 맛도 나네요. 땅콩 그 있잖아요. 땅콩 잼.
알죠? 땅콩 버터 잼. 그 맛도 약간 나네. 소스에 대신 뭐가 들어간 건지. 그러니까 마요네즈, 참깨 된장 드레싱, 식용유, 양조 간장, 발효 식초, 양식 베이스, 참기름, 참깨 페이스트, 된장 이런 거 들어있어. 뭐 나쁘지 않은데. 와, 그렇게 찾아 먹을 맛은 나네. 아, 발사믹 소스 진짜 맛있는데 왜 내가 발사믹 소스를 안 넣고 이걸 넣었을까 싶은 생각. 맛있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, 아, 제 거지라 가지고 용돈 비싸거든요 저한테. 냠냠냠냠냠.